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쓰리고 아팠기를. 우리 작가님과는 두 번째 작업이시고, 그리고 감독님과는 첫 작업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 우리 배우분들 대표해서. 김우수 작가님과는 전작에서 너무 좋은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너무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거기다가 문동훈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과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안기로 감독님은 제가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평소에 제가 감독님 팬이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 감독님이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만났고요. 함께하면서 너무나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저도 아무래도 이 장르물의 문동원 캐릭터가 어렵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내 생각이 맞나 아닌가 할 때 항상 빨리 그 연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항상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또 그날 그날 항상 현장 가면 감독님이 제일 먼저 와 계세요. 모든 스태프분들보다도 혼자 먼저 와 계셔서 콘티 짜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뭔가가 개아웃하는 질문을 했을 때 막힘없이 항상 알려주셔서 문동훈 연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작가님하고 송혜교 씨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번 그 배우분들도 이게 작가님 작품이 맞는지 신기하게 읽었다고 하실 정도로 좀 이제 작가님의 변화, 새로운 도전의 의미로 좀 일으키는 작품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그런 장르물, 기존에 잘 하시던 그런 스타일의 작품과 달리 다른 작품을 좀 이제 시도하신 게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좀 느끼신 건지, 아니면은 원래 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었던 장르였는데 시기적으로 좀 잘 맞았는지 그런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OTT 플랫폼이고 19금 수위여서 조금 표현에 있어서 작가님이 좀 어떤 표현이 조금 더 자유로웠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송혜교 씨한테는 그 배우, 아까 그 역할에 몰입하시면서는 좀 많이 감정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도전해보고 싶었던 장르인 만큼 좀 배우로서는 좀 희열, 좀 뿌듯함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가님은 이제 좀 본능적으로 멜로 본능이 좀 나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뭐 이도현 씨라든지 뭐 호흡하시면서 멜로 본능이 나왔던 그런 순간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번엔 새로운 변화를 주셨는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동안 그 작품을 하면서 아주 조금씩 일고 일고 좀 다르게 전진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계속 똑같은 그 복제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해오고 있던 와중에, 아, 이번엔 장르극이다. 왜? 넷플릭스가 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켜줄 것 같다, 장르극을 해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고요. 네. 근데 일단 저희는 다 같은 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대본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체면 치레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보죠, 뭐 또. 네, 그런, 그랬고요. 두 번째 질문을 까먹고. 네, 넷플릭스와 함께 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수위, 자유로운 거. 예. 저희가 19금을 단 이유는, 물론 그, 언어적인 욕설 같은 것도 등장하고, 그 학교 폭력의 내용도 이런 게 등장하지만,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사법체계 안에서의 복수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선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적 복수를 옹호하지 않는 입장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동훈이가 가진 철학이 저는 19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성인분들이 이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적 복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9금이 맞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19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작들에 비해서는 표현에 있어서, 수혜에 있어서 훨씬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그런 신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둠? 어둠. 네, 네. 그런 것 우리 다크 은숙의 모습을 여러분들 더 글로리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송혜교 씨.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또 하고 나서 뿌듯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동훈이가 안타깝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어려움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대본에만 충실하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촬영할 때마다 아, 대본에 충실하자, 다 나와 있다. 여기에 상황, 이 마음들, 내가 진실로만 표현을 한다면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는데 연기하다가 희열을 느낀 순간은 아무래도 이제 동훈이가 이제 복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사들이나 이제 표현을 할 때 제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모니터하면서 이런 표정이 있을 때도 있구나 내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워낙에 또 멜로라든지 로코의 여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도현 씨랑 신이든지 이제 다른 신에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약간 티키타카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났던지 그런 순간은 없습니까? 이상하게도 그 이제 티키타카의 그 부분에 이게 그 이도현 씨와 함께 조금은 말랑말랑 버리는 그런 신들은 도현 씨가 열심히 잘 살려주셨어요. 워낙 버전을 여러 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전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신들 다 살려주셨고 저는 이제 도현 씨가 연기하면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고 동은으로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모든 공을 이도현 씨께 돌리고 있습니다.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더 글로리가 어떤 작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는지는 여기 계신 모든 배우 분들 그리고 감독님, 작가님까지 각자의 인생에서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2월 30일에 공개되는 더글로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현씨. 네, 저희 더글로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 작가님, 배우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나 정성스럽게 이 작품을 사랑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로 생각이 드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도현 씨. 네, 저희 더글로리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동료 작가님 그리고 배우분들 여기에 참석 못했지만 김이어라 배우, 차주영 배우, 김건우 배우 그분들과 그 이외에 많은 배우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작품입니다. 12월 30일날 개봉하니까요. 나가시면서 핸드폰으로도 보시고 집에 계시면 TV로 봐주시고 데이트하시다가도 핸드폰으로 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혜교 씨. 네,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또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0일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민아 씨.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이 작품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복수극의 완결된 복수극, 설득력이 충분한 그런 완성된 복수극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성혜 씨.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작가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만큼 재밌게 보시고 정유물이라는 안에서 재밌게 보시고 다 보시면 그 안에 메시지를 꼭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석 작가님. 네, 진지한 얘기는 앞에서 다 해주셨고요. 저는 망나니 같은 대답을 좀 해볼까 하는데 너무 기대되잖아요. 네. 이제 복수극하면 1 조니, 2 테이큰, 3 더글로리 아니겠습니까? 네. 아, 12월 30일 19세 이상 분들 날 추워요 집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둥. 네. 반기로 감독님. 정말 열심히 다들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마운 작품이고요. 한 번만 보고 또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또 새로운 재미들이 되게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 번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가운 음주가 따뜻한 위로가 공존하는 더 글로리. 이들의 이야기에 시청자분들도 아마 속절없이 빠져드실 거라 믿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글로리와 함께 정말 영광스러운 연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합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작 발표회 진행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더 글로리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쓰리고 아팠기를.